자, 그림과 같이 사각형 모양 판에 6개의 원이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 변의 가로, 세로, 그다음 빗변이 합이 모두 같다라는 건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를 찾으세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오른쪽 예를 보면 1이랑 6이랑 2를 더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2, 4, 3을 더한 거, 대각선으로 1, 5, 3을 더한 거, 합이 같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요 문제만의 특징이 있으니까 개수가 늘어나도 꼭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봅시다. A랑 B랑 C, 여기만 이름을 좀 달아줄게요. 나머지는 뭐, 이름을. 필요는 없지만 혹시 안 닮으면 적기가 헷갈리니까 XYZ 정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X에 Y에 Z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보고 좀 줄일 건 줄여봅시다. 뭐랑 뭐랑 같느냐 그러면 A랑 X랑 B랑 더한 거랑 그 다음에 옆에 B 더하기 C랑 그 다음에 A 더하기 Y 더하기 C랑 이렇게 됩니다. 얘의 값의 합이 지금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보기 좋게 뭐 K라는 정도로 표현을 해보면 얘를 지금 좌변 우변 더 해볼까요? 다 더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러면 ABC만 두번 더해졌어요. 그렇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ABC만 한 번씩 더 더해졌다라는 거고, 얘가 3K인데 K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의 배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XYZ나 이게 의미는 별로 없는 게, 왜냐면 얘들이 뭐가 되느냐, 뭐가 뭔지는 몰라도 확실히 얘는 1, 2, 3, 4, 5, 6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는 값은 알수 있습니다. 21이 되겠죠. 21은 마찬가지로 3의 배수입니다. 그렇다면 숫자의 절대치는 잘 모르지만 확실히 얘는 뭐가 돼야 되겠다. 얘가 3의 배수이어야지만, 이어야함. 3의 배수여야지 이런 형태로 둘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거의 한 개.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것들 가지고 모서리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딴거 가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3의 배수가 될수 있는 ABC 조합은 1, 2, 3, 4, 5, 6 중에서 뭐가 있느냐 보면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1, 2, 6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1, 3, 5가 가능하고요. 1, 3, 1, 3. 2, 4, 6. 그다음에 자, 1, 2, 3, 1, 2, 6. 그다음에 1, 3, 5, 1, 3, 2, 1, 4. 1, 5, 6도 되겠죠. 1다 했고, 그 다음에 2, 3, 2, 3, 4도 있고요. 2, 4, 6 있고, 그 다음에 3, 3, 4, 5도 있나요?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자, 여러 개 찾아봤는데, 이 중에서, 오, 답이 8가지겠구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8가지 형태겠구나, 이건 아닙니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기 치우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 2, 3을 어디에 적든지 간에 적었을 경우에, 남아있는 게 4, 5, 6이잖아. 그럼 얘들은 자동 결정될 겁니다. 제일 큰 데다가는 제일 작은 4를 적어주고,
제일 작은 데는 6을 적어주면 여기에는 5를 적어주면 더해보니까 전부 다 9가 되는 형태가 되어서 얘는 가능하다. 얘는 되더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나머지 것들이 다 되느냐 한번 적어볼까요? 1, 2, 6이 되는 경우는 어떨까? 두 번째, 1, 2, 6이 되는 경우는 보면 왠지 여기 1이랑 여기 6이랑 차이가 좀 크죠? 이런 경우는 여기 1, 2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건 5가 되는데 나머지 것들 중에 여기에 뭐를 집어넣는다 하여도 얘랑 같은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5가 1, 2, 6, 그 다음 나머지 중에 제일 큰거 5를 넣어서 1을 좀 보완을 해줄래도 여기에 남아있는 것들 넣어서 얘, 이세 개랑 이런 것들이 같아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안 되는 걸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 3, 5는 또 해보면 됩니다. 2, 4, 6도 되고, 4, 5, 6도 되고요. 그 다음에 1, 5, 6안 되고, 2, 3, 4가 왠지 될것 같은 느낌일 텐데, 2, 3, 3 해볼까요? 2랑 3이랑 4랑. 자, 1, 5, 6이 남았을 텐데, 그나마 더해서 제일 큰 자리에다가 1을 넣어줘야지만 비슷하게 가겠죠. 여기 1을 넣으면 8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5랑 6인데, 여기에 넣어가지고 8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얘도 안 된다. 3, 4,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3이 배수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에서 여러 가지 조합들을 찾아본 다음에 네 가지가 가능하다. 자, ABC의 형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게네 가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뭐가 되느냐면 이네 종류에다가 ABC의 자리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얘는 300.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한 가지밖에 안 돼요. ABC를 결정하면 그게 합이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4 곱하기 6에서 얘들은 24가지가 최종적인 답이다라는 거죠.